The fifth stage, Songhun Park from Korea. Our next speaker from Korea, please welcome Songhun Park. (11년간) 피겨 선수로 활동을 했어요. 네. 9살 때부터 지금까지 피겨 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해오고 국제 대회에서도 상을 많이 탔었는데 아이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이쪽에 관심이 가고 데뷔하고 싶다는 생각도 커져서 간절한 것 같습니다. 한국고등학교 1학년 피겨스케이트 선수 박성훈입니다. 피겨의 매력은 스포츠인데 동작과 기술이 합쳐져서 무용처럼 아름다운 스포츠 종류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조용한 편이기는 한데 피겨스케이트를 하면서 관중들에게 저를 표현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고 처음 화보를 진행했는데 어렵기도 했고 사진이 잘 나와서 뿌듯하고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언급되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거고요. 한국 피겨 관심 부탁드릴게요. 몸 풀고 올게요. 빙판이 어떤지. 오케이. 근데 진짜 기대된다. 처음 봐. 와, 진짜 오랜만이다.
성훈아, 동작 하나만 해줘라. 와. 뭐야. 멋있다. 와. 와. 와, 진짜. 야, 진짜. 와. 와. 우와. 우와. 진짜 잘 쏜다. 진짜 뭐야. 우리 진짜 달라 보여. 맨바닥보다 더 잘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구경만 하다 가자고. 여기 반바퀴만 이렇게. 네. 보여드릴게요. 어때? 어, 진짜. 와. 90도. 우와. 우와, 뭐야. 깔끔해. 세 바퀴? 성훈 씨는 이제 진짜,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셨다고. 아,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봤더라, 주간 아이돌이 뭐 봤는데 어. 또 태국도 되게 외국도 많이 갔다 오시고. 맞아요. 그것 갔다 때문에 많이 갔다 오고. 일단 어떻게 피겨 스케이터에서 아이돌로 오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 여쭤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아, 이게 제가 피겨 스케이터 선수 하다가 그 빅키즈 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한번 이제 그쪽 길도 가고 이제 거기서 춤도 추잖아요. 이제 연습하면서. 그래서 그렇죠. 이제 피겨 스케이트도 되게 도움이 되고 뭔가 표현력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처음에 일단 막 무작정 들어갔어요, 일단.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막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 선수하고 아이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되게 큰 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다른 점, major difference, 차별점들이 뭔지. 차별점. 네. 일단 제가 했던 피겨는 이제 개인 운동이에요. 저 혼자 하는 운동인데 이제 이 아이돌은 어쨌든 다 같이 한 뭐 7명, 10명 이렇게 팀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이제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 가장 차이점인데 그래서 이제 혼자 할 때보다 뭔가 남을 좀 더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왜냐면 혼자 할 때는 오로지 저한테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그룹은 서로 멤버들도 많이 챙겨줘야 되고 이제 서로 막 그런 민민? 케미? 으쌰으쌰 케미 좀 그런 시너지. 게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데 확실히 더 이게 재밌고 그룹이 넷, 다섯, 넘어지면 안 돼. 아홉, 열, 사, 칠.
코칭 뭐라고 해야 돼요? 쌤, 쌤으로 할까? 코치, 아, 코치. 아, 코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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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님이라는. 코치. 박코치. 박코치. 양코치 아니야? 양코치. 제가 코치면 양코치네. 비싸대요. 좋은 고민해. 원래 더 날카로워요. 좀 더 깜짝깜짝 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귀엽게? 이거 약간 그 마이크 그거 같다. 바람 막아주는 거. 이렇게 왔는데 오랜만이니까 너무 추워요. 네, 잘 해보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진짜. 와우. 와, 너무 딱 맞는다. 벌써 발이 컸나? 아, 오랜만이가지고 오랜만에 껴가지고 너무 바뀌어요. 이게 엄청 타이트하게 신어야 되거든요, 원래. 한 1년, 1년을, 2년을 쉬어도 이거는 아까웠네. 스케이트는 되게 너무 오래 해가지고. 4명
빨리. 너 이성 봐봐. 없습니다. 봐봐. 윌리엄하고 이제 벤틀리처럼 원래 아이스하키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또 나중에 피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네. 난 네 살에서 시작할 거야. 미안해. 너 네 살 때 시작했지. 잘하겠다. 와 진짜. 그거는 멋있어, 또 멋있어. 뭐지? 아 이거는 오늘 이제 윌리엄하고 벤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스케이트를 피겨 스케이트 선물 네가 제일 좋아하지 둘 다. 이젠 앞에 뾱뾱하네. 아이스하키랑은 좀 다를 거예요 아마. 끈을 한쪽씩 넣어야 되나? 도와줄게요. 와 근데 스케이트가 진짜 너무 귀여운데? 오른쪽을 오른쪽에 넣어야 돼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이 구멍에. 형이 좀 알려줄까요? 어떻게 안 넘어지는 법. 이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많이 이렇게 걸려서 이게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요거를 이 얼음에 안 닿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한번 같이 타보자. 탈 때 꽃이 피었습니다. 타! 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팬 왔어요. 자, 야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봐요. 오늘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거. 우와. 우와.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다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은 하기 편할 거예요. 그럼 살살 어? 살살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오! 밴드 해봐. 힌딩 포즈! 좋아! 아, 엔딩 어떻게 해? 이렇게 따란! 엔딩! 따단 이렇게 엔딩! 인사, 인사! 아. 자! 벤츠리 한 번! 예. 얼음이란? 옛날에 정말 계속 만났던 약간 친구? 옛친구?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스링크장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 이별 안 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거 네. 남다른 스케이트인데요? 이건 선수 때 신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유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맨 하나 완전히 새로운 종목인데 뭐 쉽게 좀 소화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